예, 제가 오프라인에서 리액트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강의를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인 원칙이 온라인에 있는 강의를 오프라인에 한다는 원칙이 있어서 될수 있으면 오프라인 강의 하기 전에 온라인 강의를 좀 완성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건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만들 또 진행하게 될 강의들의 샘플 애플리케이션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리액트로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는 아주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예를 들어서 리액트 is for 뭐라고 할까요? 컴포넌트 이렇게 제출을 누르면 이렇게 글이 추가가 되고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면 뭐 리액트 for us 뭐 이렇게 하고 제출하면 내용이 이렇게 수정되고 삭제하고 싶으면 delete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되는 아주 간단한 삭제 안 되네요. 뭐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려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리액트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옛날에는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요즘에는 쉬워졌어요. Create React 앱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앱이 나오면서 리액트와 관련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환경들, 도구들을 그냥 한 방에 다 깔아주는 좋은 도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Node.js를 일단 깔아야 되고요. Node.js로 프로그램을 만든, Node.js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프로그램인 npm install -c create react app이라고 해서 엔터를 치면은 Create React App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립니다. 예, 저는 미리 깔아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게 설치가 다 끝난 다음에는 Create React App 그리고 점이라고 하면 점은 현재 디렉토리를 뜻하거든요. 현재 제가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에 React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자, 엔터 쳤습니다. 자, 그러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엄청나게 많이 깔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깔리고 나면은 리액트로 개발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세팅이 다 끝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디렉토리들이 생깁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그 SIC라고 하는 곳에 자바스크립트들이 있고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 있는 파일들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public이란 디렉토리에 index.html이란 파일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웹브라우저는 이 index.html이란 파일을 예, 화면에 표시하게 될 거고요. 이 index.html 파일에서 로드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여기 있는 app.js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app.js에 이렇게 내용이 채워져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인 그 리액트로 만들어진 아주 간단한 샘플들이 있고 우린 이 샘플을 수정, 개선하는 걸 통해서 아주 빠르게 리액트 앱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npm start라고 하게 되면은 개발 서버가 동작하면서 요 퍼블릭에 있는 index.html 파일이 실행이 되게 될 겁니다. 해볼까요? 엔터. 자,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자, 그럼 웹브라우저가 켜지면서 이렇게 생긴 샘플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하이라고 치고 세이브를 누르면 자동으로 리로드가 되면서 반영이 돼요. 그래서 개발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작할 건데, 여기서 여기 있는 코드 중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제가 강조 표시한 저기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예. 자, 이렇게 지워버렸어요. 지우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Hello React 라고 하고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Hello React가 뜬단 말이죠. 자, 그럼 한번 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자, 여기 div 클래스 앱 hello react라고 보이시죠? 그게 누구예요? 여기는 이 친구잖아요. 그렇죠? 예. 요것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얘다. 라는 이 상관관계만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표시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해 못한다고 리액트 못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최종적인 모습이 이렇게 생긴 애플리케이션인데, 기본적인 골격을 한번 짜볼게요. 자, 우선 대문이라기보다는 이제 타이틀 그래서 H1 태그로 웹에 대한 얘기다 라는 뜻에서 이렇게 하고 월드 와이드 웹 이렇게 해서 웹에 약자를 제가 좀 써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 중간에 이렇게 뜨는 이유는 여기 있는 요 CSS 파일을 임포트한 이 부분 있잖아요. 요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걸 제가 지워버릴게요. 우리 수업은 CSS 수업은 아니니까 요것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립니다. 예, 그럼 이제 디자인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익숙해하는 모습이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어떤 수업의 그 웹과 관련된 여러 지식들을 잘 정리정돈한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의 목록을 한번 적어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HTML href는 1.html 아직은 리액트의 파워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죠? 요거는 CSS 요거는 자바 스크립트 이렇게 2, 3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했던 모습이 나오죠? 자, 밑에다가는 현재 제가 선택한 페이지는 대문 페이지라서 이렇게 웰컴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두 번째 제목으로 하고 밑에다가는 hello react라고 하는 본문을 적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정도의 태그는 너무 심플해서 리액트의 어떤 파워를 소개해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일부러 복잡하게 할게요. 자, 여기에서 헤더라고 하는 태그로 이 밑에 있는 태그들을 감싸겠습니다. HTML의 최신 스펙에서는 그래서 어디가 본문이고 어디가 제목이고 어디가 그 내비게이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의미로서의 기능이 있는 의미가 있는 이런 태그들, 시멘틱 태그란 걸 추가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내부라고 하면 어떤 기능이 바뀌는 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이 내부라는 이름의 태그 밑에 있는 태그들이 내비게이션과 관련되어 있다. 자, 그리고 article이라고 하게 되면 이 article 태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본문이다 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웹페이지의 태그가 훨씬 더 쓸모있게 만드는 기능이 이 시멘틱 태그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head, 내부, article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리액트와는 전혀 상관없는 HTML의 순수한 태그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리액트의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왜 우리는 리액트를 쓰는가?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코드가 별로 복잡해 보이지 않지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헤더라는 태그 밑에 있는 이 내용이 1억 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복잡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겸사겸사해서 복잡한 건 볼까요? 위키피디아에 가보면 위키피디아의 웹페이지를 보면은 얼마나 복잡할까요? 오른쪽 클릭해서 소스 보기 하면 정말 장난 아니죠?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기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걸 해석하는 게.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코드가 굉장히 복잡한 코드라고 상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꿈을 꿀까요? 정리정돈을 하고 싶겠죠. 마치 우리가 집에 있는 세관이 늘어나면 가구를 사고 그 가구에 잘 정리정돈해서 어떤 거는 장난감,
어떤 거는 식기류, 어떤 거는 신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걸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그 복잡한 사물들을 보지 않고 뭘볼수 있어요? 이름만으로 그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단순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리액트한테, 리액트야, 나는 사용자 정의 태그를 만들어서 여기 있는 이 내용에다가 내용이 있던 자리에 서브젝트라는 이름의 태그를 갖다 놓으면 제가 위쪽에 올릴게요. 이런 태그가 나타나게 해줘. 라고 리액트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요. 리액트야, 이렇게 서브젝트라고 하는 태그를 내가 지금부터 만들 건데 그 태그가 위치하면 태그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런 내용이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줘 라고 제가 리액트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액트한테 그걸 시켜볼게요. 리액트야, 서브젝트라는 이름의 태그를 나는 만들 거야. 이 태그의 내용은 아래와 같아. 라고 하는 내용을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JSX라는 페이스북이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수정한 내용인데 그 언어인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그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해 주는 코드가 뭐냐? 자, 일단 클래스 그리고 제가 원하는 태그의 이름은 서브젝트예요. 예. 그리고 익스텐즈 컴포넌트. 자, 리액트에서는 사용자 정의 태그를 컴포넌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컴포넌트를 만들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뭐 정확한 문법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그 문법 다 몰라도 우리 대충 어떤 의미인지만 알고서 언어를 쓸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렌더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예요. 함수를 만드는 좀 다른 방법이죠. 우리 함수 어떻게 만들어요? function, render 이렇게 해서 함수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 class라는 거 안에서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지 않고 그냥 함수의 이름 뒤에 이렇게만 있으면 이건 뭐예요? 이렇게 되면 render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건데 그 뒤에 중괄호가 오면 함수를 정의하는 거다 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함수에는 뭐가 있어요? return이 있죠. 그 return에 괄호 열고 괄호 닫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생긴 HTML 코드를 그냥 적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적으면 자바스크립트는 에러가 나지만 이 페이스북에서 리액트를 만들 때 코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태그를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컴퓨터 언어인 JSX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었거든요. 그 언어를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뭘한 거냐면 사용자 정의 태그를 만든 거예요. 그 태그의 내용은 이거고 태그의 이름은 서브젝트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서브젝트를 갖다 놓게 되면 이전과 똑같은 결과를 냅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사용자 정의 태그를 만들면 뭘할수 있겠어요? 재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우! 제가 생각하기에 리액트의 가장 훌륭한 기능, 리액트의 본질, 아니 혁신은, 혁명은 이런 사용자 정의 태그를 만들 수 있다 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혁신적인 것들이에요. 혁명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액트의 여러 가지 얼굴이 있지만 그 중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얼굴은 아, 리액트를 통해서 사용자 정의 태그를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그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내부라고 하는 저 태그가 가리키고 있는 저 태그들은 저는 이제 topic of content 아니죠. table of content 보통 이제 그 목차를 table of content 줄여서 TOC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얘는 TOC라는 이름의 태그로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되는데. 외우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카피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자, 사용자 정의 태그를 만들 건데 그 태그의 이름은 TOC예요. extends component render 라는 함수 return 값 이렇게 하고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내부 태그를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TOC라고 하는 이름의 태그를 여기다 갖다 놓게 되면 저 TOC라는 태그가 실행될 때 이 render라고 하는 이 함수 여기 객체 안에 있, 뭐 클래스 안에 있을 때 메소드라고 하거든요. 이 함수의 얘가 되는 거죠. 해볼까요?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 TOC를 우리는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여기 TOC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코드가 1억 줄이라도 저걸 보는 사람은 이름을 보고 아 이거는 목차게 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가독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무튼 됐죠? 자, 여기는 article 이 부분도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거는 저는 컨텐트라는 이름의 태그로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컨텐트 extends component render return.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이제 컨텐트 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리액트를 이용해서 사용자 정의 태그를 만드는 것이고 리액트에서 사용자 정의 태그는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리액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포넌트를 만드는 거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놀랍게도 사용자 정의 태그를 만들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그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태그가 갖고 있는 기능에 더 많은 의미, 기능을 부여해주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 속성. 그럼 우리가 만든 이 사용자 정의 태그도 Subject TOC 컨텐트와 같은 태그 명만 있는데 거기에 속성이 있다면 좀더 다양한 얼굴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Subject라고 하는 저 태그는 자, 이런 식으로만 생겼단 말이죠. 그럼 제가 이거를 재사용하려고 하면 어때요? 재사용하기 별로 안 좋죠? 맨날 똑같은 앤데. 그럼 제가 하고 싶은 건 뭘까요? Subject라는 태그에 여기다가 제가 타이틀을 웹이라고 하고 서브 타이틀을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게. 예. 그래서 여기 있는 타이틀의 값을 바꾸면 그에 따라서 이 부분이 바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려드려야죠. 자, 이게 이제 리액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프로퍼티가 속성이란 뜻인데 이 페이스북이 만든 리액트에서는 props라고 하거든요. 이게 프로퍼티 약자겠죠, 아마?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아무튼 이 props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해볼게요. 예,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자, 이건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JSX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런 문법을 쓸수 있어요. 중괄호. 그리고 여기에다가 this의 props의 title. 자, 제가 이거를 컷해서 밑으로 옮길게요. 가까이 가져가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this props처럼 문법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this props.title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subject라고 하는 저 태그가 저 컴포넌트의 타이틀의 값이 웹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도 this props serve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얘가 된다. 해볼게요. 자, 이 상태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웹이 아니라 React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게 React가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Hello Wide Web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Hello React라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자, 코드를 한번 볼까요? HTML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HTML 자체는. 예. 마법 같죠? 마법이에요. 예,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공학적인 테크닉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냥 쓰는 입장에서는 이거 뭐 이해 못하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이해 못하고 써도 괜찮습니다. 마법사라고 자기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마법사가 메커니즘 알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술자는 메커니즘 알고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상관관계를 파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컨텐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 웰컴이 아니라 이걸 다른 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타이틀은 웰컴. 그 다음에 본문은 Hello React.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여기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중괄호. 약속이거든요, 이거. 중괄호 this props title. 디에스씨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 속성, props라고 하는 이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만든 컴포넌트의 재활용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웰컴인데 여기에는 예를 들면 HTML 요 밑에는 또 뭐라 해볼까요? HTML is hypertext is for info.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조는 같지만 내용이 다른 태그를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이전 내용으로 돌릴게요. 웰컴 아니죠? 웹이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또 해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컴포넌트화는 시켰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웰컴, 또 웹 이런 정보들이 뭔가 하드코딩 돼 있는 느낌이잖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정보들을 한 곳에다가 모아가지고 거기 있는 정보를 바꾸면 그것을 사용하는 곳이 알아서 쫙 바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자, 그때 사용하는 개념이 state라고 하는 거예요. state. 자, 볼게요. 여기에다가 state라고 하고서 이 객체죠?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글 목록을 이렇게 하드코딩하는 것이 아니고 이 state라고 하는 약속된 이름에 무엇에게의 값으로 객체를 쓸 건데 그 객체에다가 저는 content라고 하는 내용을 컨텐츠라는 거 안에다가 얘는 이제 객체예요. 아니, 배열이에요. 그리고 그 배열에다가 객체를 또 줄 건데 첫 번째는 id가 1이에요. 그리고 타이틀은 html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이 html is for information, 컴마. 그래서 얘는 id가 2고 얘는 3이고 얘는 타이틀이 css고 얘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
CSS is for design. 자바스크립트 is for interaction.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중앙에다 모아놨거든요. 그럼 이렇게 모아놓은 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코드를, 소스를 수정하는 일은 아예 없어지겠죠. 하지만 그건 나중에.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해놓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 컨텐츠의 내용을 가지고 요 글 목록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스테이트에 들어있는 컨텐츠를 TOC에게 전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는 this state content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this를 안 붙이면은 에러 나요? this는 붙여야 되는 약속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TOC는 데이터라고 하는 props를 받은 거거든요. 자, TOC를 제가 밑으로 옮길게요. 멀면 싫으니까. 자, 여기 있는 TOC에 데이터라는 props를 받았거든요. 그럼 제가 저 데이터라는 props에 들어있는 이 배열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동으로 li 태그를 생성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때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list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고요. 이 배열에다가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콤마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다 해합시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콤마를 찍으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배열에 세 개의 원소가 있고 각각의 원소는 이런 태그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JSX에서는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태그를 지워버리고 중괄호 리스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배열에 담겨있는 정보를 풀어서 자동으로 그냥 li 3개가 있는 태그를 만들어 주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면 돼요. 저장해 볼까요? 어때요? 결과는 같죠? 즉 저는 이 TOC의 데이터라고 하는 props를 통해 전달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배열을 만들어낸다면 예, 이 컨텐츠의 내용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유연하게 달라지는 TOC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해볼 건데 이때 이제 우리가 포문을 쓸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I TOC가 아니라 this의 props의 뭐죠? 데이터의 컨텐츠의 length 그리고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한 다음에 리스트 푸시 하고서 이 컨텐츠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푸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나네요. length 뭐 틀렸나요? 제가 지금 시간이 12시라서 좀 졸려서 제정신이 아닌데 한번 좀 봐야죠. 아하! 제가 데이터에 스테이트를 준 게 아니라 스테이트에 컨텐츠를 줬잖아요. 그럼 이제 가져올 때도 컨텐츠를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데이터를 가져오면 걔가 컨텐츠니까
이렇게 했더니 됐고, 제가 완전 잘못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지운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카피해서 이건 어떻게 해요? 너무 기니까 D A 데이터는 요거다 라고 하고 데이터의 점 타이틀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요즘에 그 리액트에서 요런 코드 보기 힘드실 거예요. 예. 하지만 이 코드는 완벽하게 잘 동작하는 코드고요. 이 코드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배열에 보면은 맵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를 이용하면 배열을 맵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배열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거 안 하고 조금 불편하지만 그냥 while문을 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에 이 부분도 바꿔야죠. 데이터의 id plus.html 이렇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전과 똑같은 상태이지만 자,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행을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고 추가하면 어떻게 돼요? 추가가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 데이터에만 신경을 쓰면 되고 그 데이터를 실제로 구현한 이 로직에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차,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콘솔 창을 열어보시면은 실행했을 때 아마 이런 에러가 날 거예요. Each child in a list should have a unique key prop. 예, 그건 뭐냐면 자, 리액트에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배열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되는 이런 태그들 있잖아요. 저런 태그를 만들 때는 각각의 태그를 리액트가 구분할 수 있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태그에다가 키라고 하는 특수한 속성을 넣어주셔야 돼요. 프로프를. 그래서 그때 사용하기에 좋은 것은 각각의 이 항목들을 구분해주는 고유한 값.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딱 좋은 게 데이터 아이디 값이에요. 이 데이터 아이디 요거는 다른 항목들과 중복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식별자거든요. 그렇게 키라고 하는 약속 되어 있는 특수한 이 속성에다가 이렇게 개만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값을 주게 되면은 리액트가 나중에 그걸 써요. 우리 몰래. 예, 그리고 그러한 거로 인해서 리액트가 굉장히 그 퍼포먼스가 좋아지는데 그건 지금 우린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항상 여기에 이렇게 얘가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다가 키라고 하는 고유한 식별자를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그쵸?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건 뭐냐면 여기 있는 요 링크를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본문이 바뀌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컴포넌트를 만드는 법을 살펴본 거라면 이제부터 살펴볼 것은 컴포넌트를 뭐랄까,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도록 만드는 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리액트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역동성 있는 컴포넌트를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성능이 좋아요.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요 li 태그 좀 길어서 저는 이렇게 줄 바꿈을 했습니다.
write 태그 밑에 a 태그. 이렇게. 자, 이때에 저는 a 태그를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예, 페이지가 전환되지 않고 지금 전환되잖아요. 그렇죠? 페이지 전환이 되지 않고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정신 잘 차리셔야 돼요. 이걸 할 줄 알면 리액트 할 줄 알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onClick은 땡땡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짜고 있는 요것은 HTML처럼 보이지만 얘는 HTML이 아니라 JSX에서 만들어진 코드고 그리고 HTML이랑 비슷하게 생긴 애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저렇게 코드를 짜게 되면 리액트를 통해서 실제 HTML과 똑같은 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얘는 HTML과 비슷한 리액트의 문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onClick이 아니라 대문자 클릭을 꼭 쓰셔야 돼요. 리액트는 소문자 C가 아니라 대문자 C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여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중괄호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바로 코드 짜면 안 되고요. 함수를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는 이벤트 객체라는 것이 들어오도록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벤트 객체에 prevent default라고 하는 함수를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 a 태그는 클릭했을 때 기본적인 동작이 뭐예요? 이동한다잖아요. 그 이동한다라는 default 기본적인 동작을 prevent 금지한다. 예, 동작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왜? 저는 클릭했을 때 다른 데로 가지 않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클릭을 하고 있는데도 페이지가 전환되지 않는 거죠. 됐죠? 자, 그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다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짜면 되냐면 이걸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됐을 때 여기 있는 본문에 여기 있는 요 각각의 우리가 선택한 것에 해당된 내용이 나오게 하면 되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잠깐 이벤트에 대한 얘기로 또 떠나서 다른 얘기를 좀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리로 다시 돌아와 보시죠. 여기 있는 요 스테이트. 자, 저는 요 스테이트라고 하는 저 객체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하나 넣을 거예요. 뭘 할 거냐면 current select id 너무 긴가요? selected content id 그리고 1번.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의미로 제가 이걸 쓸 거냐면 여기 컨텐츠들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컨텐츠는 1번, 아이디가 1번인 이것이다 라는 뜻이고 여기가 1번이라고 한다면 얘라면 요 본문은 이 본문에는 웰컴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내용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하는 건 이따가 보고 일단은 얘가 1이라고 돼 있을 때 이 부분이 그것에 맞게 바뀌게 바꿔볼 거예요. 자, 우선 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이 컨텐츠 부분이 지금 welcome, hello, web으로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이것을 유동적으로 바뀌게 해봅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자, 요 클래스 안에서 함수는 function 이런 거 안 쓴다고 했죠? get selected content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i는 0, y는
아, 저 와임은 쓰고 싶지 않은데. 수업을 좀 단순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컨텐츠 랭스 i는 i 플러스 1. 그리고 만약에 this의 state의 selected id와 이 데이터의 id가 같다면 리턴하는 거죠. 뭘로요? 우리가 찾은 이 데이터를 리턴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리턴하면 여기서 끝나버리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가져온 것을 컨텐츠는 this에 이렇게 해서 잘 가져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콘솔 로그.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제가 여기 있는 select id를 2로 바꾸면 잘 가져오고 있군요. 그죠? 자, 근데 요거 너무 장황해서 저는 여기 있는 프로퍼티를 얘도 그냥 데이터로 바꿔 버릴래요. 그리고 this get selected content 라고 하는 요 함수가 리턴한 값을 데이터로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럼 이거 필요 없죠? 그러면 컨텐트라고 하는 요 친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요 친구거든요. 요 친구는 내부적으로 데이터의 타이틀을 받겠죠. 데이터의 디스크립션.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시다. 자, 제가 여기 있는 값을 2로 바꾸면, 그리고 저장하면 요 본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자, 제가 3으로 바꾸면 본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로직을 한번 잘 따져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컨텐츠가 렌더링 될때 get selected content라는 함수가 호출되고, 이 함수는 현재 selected content id 값이 뭐냐에 따라서 컨텐츠에 있는 객체 중에 하나를 리턴하고, 그렇게 받은 객체를 컨텐츠 태그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파싱해서 표시해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제가 하던 이벤트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Selected Content ID의 값을 그 링크의 ID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일은 이미 우리가 해놓은 거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볼게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 있는 요 링크 중에 하나를 클릭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게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컨텐츠라고 하는 저그 컴포넌트에 이런 이벤트를 만들 거예요. Select. 그리고 이 이벤트가 호출됐을 때 function. 이 함수가 호출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인자로는 선택된 id 값이 오게 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저는 요거를 콘솔 로그, 지금 요거는 앱이니까, 앱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상태로는 그게 안 되고요. 잘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이 컨텐트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에 onSelect라고 하는 속성을 준 거예요. 그쵸? 그럼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어요. 이건 컨텐트가 아니고요. TOC로 가야죠, TOC. 자야 되는데. 자, 이렇게 써야 돼요. 다시요.
요 TOC 안에 있는 항목이 클릭됐을 때 onSelect라고 하는 저 속성의 값인 이 함수가 호출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가 뭘할 거냐? thisState의 selected 뭐예요? ContentID의 값을 여기 있는 이 아이디의 값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일을 할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안 됐지만 자, 그러면 TOC 안에서 이 속성에 접근을 해서 이 속성이 가리키고 있는 함수를 TOC 안에서 실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코드를 보면 좀더 명확해질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있는 요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얘가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this에 props에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그 값을 넣으면 되겠죠. 그건 이따가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값을 제가 2라고 넣을게요.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자, 클릭하면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날까? 자, 그 이유는 제가 여기다가 콘솔보다는 디버거라는 특수한 키워드를 넣습니다. 저 키워드는 우리가 이제 개발자 도구를 켰을 때이 디버거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면 디버거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디버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보시면 알아요. 자, 제가 리로드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클릭하면 이렇게 이 디버거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행이 멈추고 대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여기 있는 스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은 여기에 this라고 하는 값이 undefined,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뜨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 이벤트에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게 되면은 이 함수의 본문 안에서는 this의 값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함수 안에서 this가 예, 이 함수 바깥쪽에서의 this 이런 거 있다라고 연결을 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bind예요.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은 요 여기 있는 요 bind는 함수 바깥에서의 this잖아요. 그 this를 함수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한번 요거 세이브하고 리로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클릭하면은 이제 이 함수 안에서의 this는 누구예요? 여기 있는 요 TOC라고 하는 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this props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예, 이걸 막 논리적으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bind this라는 걸 뒤에다가 붙여주면은 이 함수 안에서도 this를 쓸수 있다 라고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러려니 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예.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이론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리로드해서 요거를 콘솔을 키고 클릭하면 F2가 떴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this props의 onSelect라고 하는 속성을 함수로서 실행시킨 것이고 그 함수에 저는 2라고 하는 입력값을 줬거든요. 그러면 onSelect라고 하는 이 속성은 요런 함수를 가리키고 있고 그 함수는 요런 아이디 값을 입력값으로 받기 때문에 얘가 실행된 결과가 여기 있는 F2가 실행된 것입니다.
있나요? 자, 그럼 조금만 더. 아유, 할게참 많네요. 제가 또 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 값을 어떻게, 2, 요거 2라고 박혀 있잖아요. 얘를, 요첫 번째 거를 클릭했을 때는 여기가 2가 아니라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이 되게 할수 있을까? 자,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bind 뒤에 두 번째 인자로 data.id 값을 주게 되면 이 data.id라는 값이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id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id는 어렵죠. 요 값이 돼요. 해볼까요? id. 자, 얘를 클릭하면 app1이 되고요. 얘를 클릭하면 2, 3가 됩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해서 id 값을 획득했어요. 그럼 이걸 해야죠. 자, 그때에 this state selected id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작동은 하나요? 한번 볼까요? 자,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에러나죠? 에러가 나는데 일단 요 에러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보세요. 여기 onSelect 안에서 지금 함수를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함수 안에서 제가 this를 써야 되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그냥 함수는 this가 안 먹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다 어떻게 한다? bind라는 걸 통해서 바깥쪽에 있는 함수 바깥쪽에 this를 함수 안쪽으로 바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인드를 쓸수 있어요. this를. 자, 클릭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this state라고 하는 저 함수의 내용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읽기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쓰기를 할 때는 set라고 하는 메소드를 꼭 이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객체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selected content id 값을 바꾸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약속이에요. 이렇게 해줘야지만 이 리액트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대신 해주거든요. 해볼게요. 클릭, 클릭, 클릭. 어때요? 그냥 제가 setState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 값을 바꿨을 뿐인데 나머지 작업들이 알아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여기 있는 웹을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대문 페이지인 Welcome 또 Hello React라고 하는 텍스트로 바뀌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저 웹이 서브젝트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링크를 걸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을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한 다음에 on click 했을 때 function 마인드 디스 이렇게 하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동이 안 되게 해야 되니까 저는 이벤트를 인자로 받아서 그 이벤트 객체가 갖고 있는 프리벤트 디폴트라고 하는 메소드로 줄여서 클릭이 안 되도록 했습니다. 해볼까요? 클릭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온 클릭을 클릭했을 때 저는 이 서브젝트 컴포넌트 바깥쪽에서 onClick으로 선언한 저 속성에 할당된 함수가 호출되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Subject에서 this의 props의 onClick을 호출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호출이 될 것이고 this state 말고 set state로 저는 어떤 일을 할 건데, 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네요. 자, 요 위에다가 제가 state에다가 하나의 값을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뭐냐면 mode라고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read라고 하면 이런 읽기 모드가 되고, 요게 read가 아니라 welcome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본문이 대문 페이지가 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모드를 제가 welcome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걸 클릭했을 때 모드가 바뀌겠죠. 자, 그러면 모드가 바뀌었을 때 이 컨텐츠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나 라는 걸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저는 새로운 메소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get content component 라고 하고, 얘는 요 친구를 리턴한다. 그럼 여기에는 중괄호 this get content component 이렇게 하면 똑같죠, 결과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만약 this의 state가 read인 경우에 그때는 이제 이게 출력이 되게 할 거고요. else if this의 state, 죄송합니다. mode가 이건 read가 아니라 create 말고 welcome 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서 제가 직접 할 거예요. 자, content라고 하는 저 친구 안에 객체가 들어갈 때그 객체의 타이틀을 welcome dsc를 hello React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얘를 클릭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현재 모드가 웰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를 클릭했을 때 Selected Content ID 값만 바꿀 것이 아니라 모드도 read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거는 또 어디서 하면 되냐면, 자, TOC에 있는 이 부분, 불필요한 건 지웁시다. 여기에서 모드는 뭘로 바꾼다? 리드로 바꾼다. 해볼까요? 바뀌죠? 클릭.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충 이제 감이 잡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여기에다가 제가 글을 수정하고 삭제하고 추가하고 하는 기능을 여기다가 추가할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버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TOC 밑에다가 제가 버튼을 만들 겁니다. 크리에이트 그리고 업데이트 딜리트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링크가 생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링크들을 저는 좀 내용이 지저분해지니까 이것도 this get control 컴포넌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get control component return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JSX에서는 이렇게 return을 해줄 때 이것들의 공통의 조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통의 조상 없이 하는 트릭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얘들을 배열에 담아서 주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대괄호. 대괄호는 배열의 시작과 끝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콤마, 콤마, 콤마. 이렇게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에 착안해서 일단 이렇게 처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고 업데이트를 클릭했을 때, 딜리트를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쉬운 거 딜리트부터 해볼까요? 삭제. 삭제는 뭐 심플해요. 자, 그런데 한 가지는 삭제 버튼은 링크로 처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크리에이트나 업데이트는 수정, 추가, 페이지로 이동을 하지만 삭제는 그냥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링크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버튼으로 할게요. 아니, input type은 버튼. 이 아니라 input. 이렇게 처리했고요. 그 다음 onClick은 function bindThis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삭제를 제가 하도록 할 건데, 아하, value는 이렇게 써야죠. 여기에서 삭제를 할 때, 지금 여기 있는 글 목록들에 현재 선택된 게 Selected Content ID거든요. 그래서 Selected Content ID에 해당되는 그 컨텐츠를 컨텐츠 안에서 제거하면 되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어딨나?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필터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래요. new content는 this의 state의 content의 filter에 이렇게 함수를 줍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주게 되면은 이 함수는, 예, 필터라는 함수의 인자로 들어간 함수는 여기 있는 요 배열에 담겨 있는 원소의 숫자만큼 호출되면서 호출될 때마다 그 순번에 해당되는 배열의 원소를 EL이라고 하는 저 매개 변수에 담아서 전달합니다. 자, 그럼 제가 만약에 이 L의 ID와 그리고 this의 state의 selected content ID의 값이 같다면, 그럼 뭐죠? 우리가 삭제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삭제하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return해주면 걔가 제외된, 우리가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제외된 새로운 컨텐츠가 리턴됩니다. new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제 생각이 안될것 같은데. 에러가 나죠. 그 이유는 this가 없어요. this가 없는 이유는 여기에다가 bind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클릭. 삭제 안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this set state 그리고 컨텐츠를 뭘로 한다? new content로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삭제해버렸으면 이제 우리가 보여줄 정보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모드를 웰컴으로 돌릴 거예요. 해볼까요? 클릭 삭제됐죠? 그리고 웰컴으로 갔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코딩을 하다 보니까 계속 저한테 워닝을 보여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얘 때문에 그래요. 이거 제가 실수했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열의 형태로 던져주면은 되긴 하는데 이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배열 안에 이렇게 값들이 들어있으면 이 컴포넌트들이 각각의 컴포넌트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를 넣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할래요. 1번 2번 더 좋은 방법이 있긴 한데 귀찮아서 이렇게 키값을 주면은 이제 또 해결이 되니까 좀 떳떳하진 못한 방법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reate를 클릭했을 때는 이제 또 뭐가 나와야 돼요? 글을 추가하는 기능이 나와야겠죠. 자,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create 버튼을 클릭했을 때 on click function find this el ev 얘를 클릭했을 때는 EV에 prevent default 해서 클릭이 안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양 한 거 이따가 우리 delete도 할 테니까 update도 할 테니까 update에다가도 설치를 해줄까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코딩을 시작해야죠. 자, 요걸 클릭했을 때 this의 state, set state에 하나요? 모드를 create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모드가 create가 됐을 때 content, component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고 return 하는데 저는 content create라고 하는 새로운 컴포넌트를 리턴해 줄 거예요. 자, 만들까요? extend 그리고 render return 이렇게 하고 아티클의 form p 태그 input type은 text placeholder 는 title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까요? mode is not defined 94라인 자 create를 클릭하니까 이렇게 타이틀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텍스트 에어리어 타입은 필요 없고요 description text area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nput type은 submit 이렇게 해서 전송 버튼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그 폼을 처리할 때 아주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뭐 그냥 이렇게 입력만 아무거나 이렇게나 하면, 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을 거면 이렇게 두면 되는데, 폼을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서 작성한 정보를 어딘가로 보낼 때 우리가 폼을 많이 쓰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약속이에요. 스테이트는 이 컨텐트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컴포넌트 안에서 사용할 스테이트입니다. 저 스테이트의 값으로 제가 타이틀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인풋의 밸류를 this의 state로 해서 state의 title이랑 연결을 시켜줘요. 예. 그런데 이 상태로 해놓으면은 제가 수정을 해도 바뀌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this state의 title은 공백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바꿔도 얘는 공백이어야 되니까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 onChange라고 하는 약속된 이벤트를 걸어줍니다. 자, 이때는 제가 여기에다가 changeFormHandler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고 this의 changeFormHandlerBindThis 이렇게 해서 얘를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ev 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콘솔 로그 EV를 해볼까요? EV 타겟 value를 이렇게 해보면 자, 이걸 수정할 때마다 제가 입력한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착안해서 this is setState 타이틀에 ev.target value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입력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자, 저는 리액트에 플러그인을 깔아놓은 상태인데 지금 우리 컨텐트 크리에이트거든요. 이게 제가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타이틀의 값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디다가도 해야 돼요? 그대로 카피해서 밑에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타이틀이 아니라 DSC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 change form handler가 실행될 때마다 이 타이틀이 항상 타이틀이잖아요. 자, 그럴 때는 ev target name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거의 name 값이 나와요. 자, 지금 name 값을 제가 빠뜨렸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괄호를 해주게 되면 이 네임의 값에 따라서 저 객체의 이름이 가변적으로 바뀝니다. 해볼까요? 잘 입력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밑에 있는 Submit 버튼을 눌렀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자, OnSubmit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Submit에는 있어요. 서브밋 버튼을 클릭했을 때저 이벤트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서브밋 버튼을 눌렀을 때 컨텐트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프로퍼티 중에서 onSubmit 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들어있는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함수의 인자로 this의 state 값을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onSubmit은 function 이렇게 하고 formData라고 했을 때 얘로 formData가 잘 들어오는지를 보자고요. 자, create 본문 적었고요. 제출 했을 때 리로드가 돼버리네요. 자, 리로드 막아야겠죠? ev prevent default.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리로드를 막았고요. 본문을 아무거나 입력하고 제출을 했을 때 폼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상하네요. 제출 눌렀는데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런가를 봤더니 제가 지금 졸린가 봐요. 자, 여기다 하면 안 되죠. 여기다 해야지. 여러분 알고 계셨죠? 자, 그리고 한번 다시 해볼까요? create 본문 쓰고 제출 잘 들어오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그렇게 들어온 정보를 우리는 state에 컨텐츠 끝에다가 붙이면 되겠죠. 자, 이제 코드가 많아져서 이제 점점 정리정돈의 필요성들이 또 생겨나고 있네요. 요건가요? 여기서 자, 우선은 저는 last content id라는 값을 넣고요.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잘 시간이긴 한데 지금 마지막 데이터가 3이잖아요. 3이라고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this 요거는 기존의 this 더하기 1 1을 증가시킨 값을 만들고요. 그리고 기존의 form data의 내용에다가 내용의 id를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this state의 content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여러분이 push를 form data로 이렇게 하시는 건 권장되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 있는 이 객체를 복제한 다음에 복제 한번 해볼게요. new content object assign 이라고 하는 API를 사용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인자로 빈 객체를 주고 두 번째 인자로 우리가 this state content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요 컨텐츠 있잖아요. 저 객체를 요 빈 객체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복사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이 객체와 내용은 같지만 다른 객체인 새로운 객체를 복제하는 코드예요. 자, 그리고 그 복제한 새로운 객체에 저는 푸시를 해서 폼 데이터를 이렇게 끝에다가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요 거를 setState 컨텐츠에 이렇게 리플레이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는 지금 설명드리기 조금 어렵고, 일단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제출 누르면 에러가 나네요. New 컨텐츠에 푸시를 할수 없다. 제가 지금 만든 이 new 기존에 있었던 컨텐츠는 객체가 아니라 배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열 표현식을 그 리터럴을 써야죠. 자, 어때요? 잘 추가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추가된 다음에는 우리가 잘 작성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추가한 데이터를 표현되게 하면 더 좋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setState에다가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합니다. 첫 번째, 현재 선택된 데이터는 last content id를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모드를 read를 주는 거예요. 볼게요. 자, create 내용을 추가하고 제출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잘 추가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가한 내용이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더 하면 안될것 같아서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